나는 2021년 5월에 결혼했다. 그리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나는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고 싶었지만 내가 결혼할 시기에 코로나라는 엄청난 전염병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세대 때 신혼여행으로 많이 갔던 제주도로 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고 싶다는 욕망을 버릴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신혼여행을 가려고 한다. 자기야, 우리 이번 신혼여행은 너무나 특별할 거야. 바다로 가서 많은 생물들을 잡아서 먹을 거고, 핫팟으로 가서 돌틈을 뒤지면서 아주 다양한 생물들을 잡아먹을 거야. 완전 리사이팅하고 리인터레스팅한 지금까지 어떻던 신혼여행을 보여줄 거야. 어때요? 너무 좋겠죠? 브르님 빵이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혼여행을 우리 은혜랑 간다고 안 했습니다. 나의 비즈니스 락이 브르님이랑 가게 되었습니다. 저랑 브르님이랑 해외 컨텐츠를 아마존 이후로 둘이 간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요, 이번에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요, 오키나와로 가게 됐습니다. 많은 생물 유튜버들이 이미 오키나와를 다녀왔는데 그 영상들을 보면서 막 피가 블러드가 롯나게 보일링 치더라고요. 보일링 끓다라는 뜻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블러드 보일링, 피가 끓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이 몇 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가지고 많은 생물들을 잡아서 묻고 뜯고 핥고 추베레레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날아요. 렛츠고. 락이야, 인트로 찍는다. 알았어, 금방 갈게, 기다려. 라온아, 뭐 갔다 올게. 조금만 기다려봐 있어. 여보나 갔다 올게. 뭐 사올까? 에르메스 이혼해. 자, 여러분, 항상 설레이는 린천공항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설레이는 건 락이. 아니 누구세요? 내 버스야. 아, 뭐요? 네 바람 피었잖아. 뭐야 저 사람? 뭐야, 견제하시는구나. 일로와 임마, 일로와. 너 오키나와 나랑 가야 돼. 미안해, 나 결혼해. 순정용 것까지만 된다. 꼭 안 돼? 죄송한데 저도 더 할 것 같아요. 조심히 가세요. 락이, 뭐 여기 왔는데 에르메스 같은 거 하나 사줄까? 다 사주지. 지금 이제 버스 갔잖아. 자, 여러분 이제 탑승합니다. 2시간 정도 타고 가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저희 2시간 동안 뭐 좀 할게요. 죄송해요 형수님. 화장실을 따라와라. 역겹다. 자, 여러분 오키나와 바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에 놀러 온 게 아닙니다. 바로 생물 잡는 컨텐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포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논 여행이라면서. 리논 캐치 여행.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키나와에서 첫 번째로 할 컨텐츠가 뭐냐, 바로 우리나라에서 귀한 무태장어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귀하다는 무태장어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 무태장어가 이 오키나와에서는 드글드글 하다고 합니다. 크기도 굉장히 크다고 해요. 다 크면은 2m까지 큰다고 하는데 오늘 아주 거대한 녀석을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태장어는 좀 이례적으로 1978년에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등록을 했다가 개체수가 좀 많아지면서 2009년에 천연기념물에서 해지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됐대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말 희귀하고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녀석을 보러 오키나와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는 민물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 지역의 하천인데 이 하천에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거짓말. 저런 파이프 안에도 뭐가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물고기. 뭐야? 비퍼, 비퍼요? 비퍼가 아니라 망둑 종류죠. 배에 빨판이 있는 거 보니까 망둑 종류 같습니다. 저런 조그만 거 잡으려고 비행기 타고 온 거 아닙니다. 보통 이 장어들이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탐사할 겸 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물이 너무 맑아요. 와, 물고기 다 지나가네. 해외 컨텐츠는 너무 설레요. 지금 가슴 엄청 뛰거든요. 장어 새끼 여기 돌 밑에. 거짓말. 엄청 새끼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뛰었어. 에이, 없었네. 있었어. 무태장어겠죠? 무태장어겠죠. 색이 엄청 연했어요. 무태장어가 좀 밝은 색이잖아요. 근데 진짜 생물 유튜버답다. 아직 체크인 하지도 않았어. 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드글드글하게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잡는 게 쉽지 않네요. 액기스는 밤이니까 밤에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낮에 계속 탐사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분위기는 끝내줍니다. 이게 그냥 도심 하천이에요. 근데 아직 한 마리도 못 봤어요.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다른 영상들 보면은 무태장어 낮에도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나를 잘못 맞춘 건지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해외 컨텐츠는 항상 정보력이 조금 딸리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기에 저희 컨텐츠가 3박 4일 컨텐츠라서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야, 큰일 났다. 뭐야, 뭐 있어? 가기 단백질. 넌 내 거야. 잡았어. 배로 먹는다. 바로 가자, 메뚜기 오마카세. 와, 요 정도면 걸어다니면서 쳐본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일본 뇌염 조심하세요. 에헤이, 목이 리칠레끼가. 아, 난 남캠인데. 죄송해요. 야, 없다, 없어. 물대를 잘못 찾아온 걸 수도 있어요. 원래 있어야 되는데 진짜. 파이프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잠깐만, 여기 쏟으면서 보게. 없죠? 뭐야, 징검이다. 징검이. 와, 이게 우리나라 징검이 새우랑 다른 징검이잖아요. 동남아 징검이랑도 또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사이즈 이거 진짜 미쳤다. 맛있겠다. 맛있겠지만. 잘 가라. 무태장어에 밥이 되라. 아니, 근데 왜 안 보이지? 요새 야행성이야. 다 꽁꽁 숨어 있구나, 지금. 근데 이거 숨을 잡아볼까? 잡아보세요. 빠른지 느린지. 와.
우와, 집게를 두 채 못 차고 뛰네. 어, 이건 뭐예요?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이거 괜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무조건 살려야 돼. 개가 있어요? 오, 쫄짱 개네. 덮쳐, 덮쳐. 이렇게 하면. 아, 나이스. 육지개예요? 아니요, 그냥 바위 개. 그냥 같아요. 바닷개 같죠? 네. 우리나라 하천에는 개가 잘 없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생소합니다. 자기, 잠깐 일로 와봐. 목 좀 들어봐. 누가 빨았어? 있어, 삼디다스. 리발 모스키토. 내가 그 새끼 잡아서 빨겠어. 너 오늘 컨셉 왜 이래? 부르님이 파이프 하나 들쳤는데, 아, 얘 아, 망둑이다, 망둑. 망둑. 망둑들이 많네. 참 귀엽다. 없으면 이거라도 먹어야 되나? 도망쳐, 이 녀석. 저럼 마지막으로 요 파이프 뒤집어 보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밤에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도 나와라. 밤에 오자. 밤에 봐요, 여러분. 라삭라삭. 오키나와 괜히 온 것 같은데, 리발. 야, 개렉해 너로 잡아보자. 너도 놀리냐, 이거 먹으라. 자, 여러분, 밤이 되어서 야간 탐사 왔습니다. 만약에 오늘 못 잡는다, 내일 밤에도 할 거고, 모레 밤에도 할 거고, 가기 전에 무조건 밤에 와가지고, 무태장어는 무조건 처먹고 한국 돌아갑니다. 무태장어 어디니? 빨리 나와. 뭐 엄청 뛰지 않아요? 오. 잡았어요? 일반 그냥 고기인가 보다, 이거는. 자, 이제 낮에는 보이지 않는 고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오오오 천개 브레임 얼른. 우와 겁나 커. 천개 맹그로브 크랩, 머드크랩, 머드크랩. 우리나라에서 해류질로는 못 잡는 사이즈예요. 우와 겁나 크죠. 여기 한 툭 쳐주세요. 오, 왜 이렇게 커. 자, 어, 지금 들어왔다. 아, 알아서 들어와. 예스. 와, 미쳤다 사이즈. 이거는 절대 물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리면은 손가락이 으스러져요. 이걸로 막 고등 따먹는 애들 아니에요? 맞아요. 우와 우와, 이거 브라운 머드 크랩이네. 근데 우리나라 청계랑 똑같지 않아요?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눈 색깔도 좀 다른 느낌? 와, 이거 진짜 사이즈 미쳤다. 근데 방생할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집게만 한번 잡아보고 싶어가지고. 자, 어, 미안해. 아, 나 이럴 생각 없었는데. 자, 이 개는. 아, 미안해. 야, 너 탈피하면 다시 나지? 미안해. 집게 크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 제 엄지가 요만한데, 집게 크기가 이만합니다. 엄청나죠? 아, 진짜 미안하다. 아, 탈피하면 다시 잘하긴 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고의가 아니었어요. 원래 얘는 잡을 때 집게만 이렇게 잡아가지고 포박을 하거든요. 제가 뗄 줄 몰랐어요. 미안해, 이거는. 하... 쓰임하세요. 자, 여러분, 아, 역시 밤에 뭐가 나옵니다. 저거는 우리나라에서 워킹 해루실로는 정말 찾기 힘든 사이즈긴 해요. 야, 밤에 뭔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엔돌핀 빡 돋아서 갑자기. 왜요, 뭐 있어요? 청개? 아까 개예요? 다른 애 같은데? 여기 있는데? 오오, 다른 애네. 집게 다 있어요. 잠, 어디 있어? 들어갔네. 어, 뭐야, 들어갔다. 예스. 오, 얘 다르다. 여기 뭐야? 무늬가 있어. 요... 조심하세요. 뭐야? 오와와와와와와. 진짜 조심해야 돼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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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기회 왔다, 기회 왔다. 오오, 안 돼. 좀 화나는데?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때리는 거 좋아해. 에? 어, 취향 알았다. 오늘 장어 먹고 뒤쳤다. 아유, 아유. 진짜 특이하네. 여기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다른 종인가 봐요, 이게. 아, 사이즈 보세요, 여러분. 사이즈 보이시죠? 어느 정도인지. 엄청납니다, 진짜. 네. 야, 여기는 맹그로브 크랩 밭이네. 근데 이 녀석들이 보통 기수 지역에 많이 활동을 하는데 저기 앞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이 돼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개체 수도 많은 거죠. 발로 밟아다니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맹그로브예요? 맹그로브인데 좀 작아요. 어, 뭐야 물고기가 갑자기. 물고기가 내 머리 쳤죠? 물고기가 반대편에서 갑자기 뛰쳐와가지고 일로 튀어 올라갔어요. 아, 조금 작네. 자, 얘 빠르다니까요. 여기 일단 도주로 차단. 와, 맹그로브야, 맹그로브야, 어디 있니? 잡히면 뒤진다. 좀 무슨 커다란 고기, 이게 뭐지? 숭어구나, 숭어. 딱 보아도 숭어죠, 이거는. 커볼게요. 아, 놓쳤어. 꺼져, 숭어 필요 없어. 청개 발견. 오, 얘 제일 크네. 예, 네, 지금 몰고 있어요. 아니, 봐요. 어. 오케이. 오케이, 공중자. 우와! 우와, 미쳤어, 미쳤어. 우와, 이거 사이즈 미쳤죠? 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워킹으로는 못 잡는 사이즈고, 그러니까. 스킨 들어가야 잡을 수 있는 사이즈예요. 이야, 이 청개가 부산에서 약간 명물로 해가지고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번엔 또 제주도에서 나타났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외래종이고, 여기에서는 모르겠어요. 맹그로브 숲이 많아가지고 외래종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청난 사이즈인 겁니다. 무태장어 못 먹으면 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돼. 그래, 방생. 무태장어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진짜, 우와. 우와, 진짜 공격성 미쳤죠, 여러분? 넌 더 파이팅 나왔으면 전일보 이겼어. 자, 이거 크기 비교. 우와. 방세! 자, 좋았다. 너 청개 컨텐츠였으면 끝났어, 임마. 한국에서 100만 생물 유튜버 두 명 있는데 너 상계 진짜. 럭키다, 럭키. 자, 이제 무태장 올라가고 있습니다. 청개는 저 이상 큰 건 안 나올 것 같아요. 오, 온다, 와요. 엔도핀 오고 있어요. 무조건 잡아요, 오늘 무조건. 온다, 온다, 청개부터 온다. 1단계야, 청개가. 자, 이렇게 생물 유튜버들이 희망 고문을 하다가 혼자 죽습니다. 행복 회로를 돌리면 안 돼요, 절대. 어, 오늘 적당한 무태장어 나와도 잡아 먹을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참고로 여기 하천은 이렇게 해도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뜰채 이런 걸로 잡는 것도 일본에서는 합법이에요. 하지만 족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통발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발 이런 거 아예 할 생각도 없었고 저희는 오로지 이 뜰채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비가 살살 떨어지고 있거든요. 정말 재수없는 게 2시간 뒤에 폭우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최대한 민첩하게 덱스 많이 찍은 새끼 마냥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방금 뭐가 들어갔는데 일로? 여기 있다. 고기예요 이거? 아니요. 고기야. 고기. 무슨 고기야? 약간 망둑 같은 종류 같아요. 와, 아까 그 망둑 여기 있어요. 얘가 바닥에 이렇게 숨나 봐요. 그죠? 잡아볼까요? 제가 밀어드릴까요? 아까 낮에는 진짜 절망했는데 그죠? 여기가 좀 포인트 같아요. 영상 보니까 이런 틈 속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구조물 사이에. 자, 여기 보시면은 진거미새우 보이시죠? 아까 잡은 거. 쟤는 아까 잡았으니까 잡지 않을게요. 자, 여기 하천이 넓이가 있어서 저는 왼쪽, 브리님은 오른쪽 이렇게 나눠서 찾고 있는데 진거미새우는 진짜 널리고 널렸어요. 자, 보이시죠? 얘네가 아까 낮에는 한 마리도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밤이 되면은 꼭꼭 숨어 있다가 지금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진거미 더럽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냥 잡혀요, 그냥. 와, 근데 이거 사이즈 좋다.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만한 진검이 없습니다. 이거 장어 아니에요? 장어가 가만히 있겠니? 오, 장어 맞아요. 지느러미가 맞아? 있어요. 없어졌잖아. 있잖아요, 그대로. 아, 나무였어요. 지느러미가 어디 있어? 저런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장어, 붙어, 장어. 저 졸로 들어갔어. 아, 근데 너무 빡세다. 눈치가 빨라요? 빨라요. 근데 답이 없는 게 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락이 앞에 뚫어져. 따라와. 든든하다. 역시 형이야. 메뚜기. 메뚜기를 잡는 게 개웃기네. 이런 데를 뚫고 가야 됩니다. 생물 유튜버 하세요, 여러분. 같이 고생해요, 저. 옛날에 하지 말라고 싶으려는데 이젠 해야 돼. 락이 괜찮아. 너 없어졌어. 어디야. 야, 미치겠다.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바닥이 안 보입니다, 일단. 잔잔한 곳에서 발견을 해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진지해지고 있어. 진짜 모태장어 나오면 뒤졌다. 오, 깜짝이야. 왜요? 오, 참깨는 아닌 것 같다. 육지개 종류 중 하나거든. 진해. 진해 먹어야 되나? 와. 소금쟁이가 왜 여기에 다 몰려있는 거지? 짝짓기도 안 하고. 얘는 이거 파티인가 지금? 그걸 방해하지 마세요. 나쁜 사람. 너무 무서워. 미쳤어. 모태장어 육지에 있어요. 불행 걸로 잡아야 돼. 불행, 빨리 도망간다. 그렇지. 어, 뭐야? 오, 들어갔다. 들어갔어? 내 거에 들어갔어? 오케이. 잠깐만, 힘 잠깐만 뺄게요. 어디 육지에 있어?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왔는데 애가 여기서 슥 이러고 있는 거야. 원래대로 하면 얘를 놔둬야 되는데. 잠깐, 너는 처음 잡혔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얘 색깔이 엄청 얼룩덜룩하잖아요. 일반 장어랑은 완전 다릅니다. 눈 크기도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해요, 일반 장어보다. 자, 요게 무태 장어인데 얘네 너무 작아서요. 방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얘 더 작아보다. 힘이 엄청 좋던데. 와, 뭐, 가라. 자기가 어디로 갈까? 얘를, 아, 육지, 물로 가네. 이렇게 오, 갔어. 리벌레끼, 정없는 레끼. 먹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엔도핀 빡 돋았습니다. 이제 큰 놈 나오겠죠? 우와, 미쳤어, 개코. 부리는 걸로 해야 돼요. 잠깐만, 글로 가면 안 돼요. 따라가지 마. 얘 눈치채면은 바로 퉁 하고 튀거든요. 아, 안 돼. 잠깐만. 아, 제발. 저 정도 먹을만 해. 저기 있다. 우리 부리, 대세요. 대우고 계세요? 들어올 것 같아. 들어올 것 같아. 제 뒤에 칠까요? 아, 안 돼! 기다려. 어디 갔어? 자, 여러분, 있습니다. 저만한 거는 지금 멀건만한 사이즈예요. 아니, 어디 갔어? 근데 모기가 진짜 대청으로요. 지금 제 주먹에서 주는 거 보이시죠? 뱀푸시로 갈겼어요, 세대. 와, 미치겠네. 잡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또 굉장히 좋은 포인트 발견했습니다. 소라게가 왜 있어요, 여기 갑자기? 우와. 여기 민물인데? 네. 기수이라고 해도 생각도 못했어요. 요 정도 사이즈의 소라게 있는. 오, 오리 있다, 오리. 아, 얘 때문에 없겠다, 장어. 너 왜 여기 있니? 장어, 개코! 개코! 미쳤어! 저기 개코! 개코! 저거 무조건 잡아야 돼요. 저 앞으로 오세요. 오이야, 너 가봐! 앞으로, 브린 저쪽 앞으로 오세요. 저 돌틈으로 들어간다. 아니, 여기 있잖아요. 꼬리 보이죠? 있어. 앞으로 가서 제가 뒤에 대고 있을게요. 잠깐만요. 제발. 아, 머리가 여기네. 돌 밑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이 돌 밑에 있어요. 이 돌 밑에 있거든요. 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돌 안 뒤쳐질 거예요. 아, 박혀 있는 거예요? 아씨, 기다려, 다시 온다. 아, 영상에는 그래도 형체를 담았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진짜. 온다. 아, 빠꾸 있어. 저기 기다려. 내려올라 그랬어요. 가만히 대고 있다가 제가 뒤에 쳐야 돼요. 다시 내려온다. 내려오겠다. 봐봐. 저기 있어. 저기 있다. 그냥 따라가자, 옆으로. 안 돼. 오케이. 아니야. 저기. 천천히. 오케이. 어디인지 보이죠? 잠깐만, 아, 여기 돌로 들어간 것 같은데? 어, 저기 앞으로 갔다. 잠깐만. 여기 있다. 우리 거의 뒤에 대고 있어요.
뒤로 갔어. 올라가잖아. 롯데다. 안 보여. 사라졌다. 아 진짜 미치겠다.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계속. 와. 근데 여러분 보시면서 답답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애들이. 네 확실히. 그냥 보자마자 도망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포인트에서는 많이 봤는데 변명 같고 좀 저희가 롯박 같긴 하지만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포인트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른 포인트로 도착했는데 멀리서 봤는데 무태정어 벌써 보입니다. 여기로 왔어야 되네. 바로 준비해서 내려가 볼게요. 어 저기 다르게 생긴 물고기도 있어요. 일로 와봐. 붕어 같아요. 일본 붕어. 붕어 꺼져. 다 필요 없어. 나 오늘 이무기 잡는다. 도망가. 도망가서.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이렇게 도망가면 사실 답이 없어요. 육식은 될 것 같은데. 컸어요. 컸어. 오, 오 앞에 있었어. 오른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방금.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로 너무 잡고 싶어. 저기. 여기. 저 온다. 좀 기다려. 들어가 볼까? 내려가는데? 야 내려가지 마.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진짜로. 아 내려가지 마. 어, 저 안에 들어간다. 아, 이건 답이 없지 않아요? 너무 빡센데? 제가 지금까지 본 영상 이렇게 예민하지 않았거든요, 애들이. 어, 있다. 어디 있다. 어디? 귀쳐. 아, 잠깐만. 기다려. 쫓아가. 여기 있어요. 또 여기 안에 숨었어요. 여기 있다. 아, 또 어디 갔어? 와, 미치겠네. 오. 여기 안에 숨어 있네. 여기. 제가 뜰차게요. 빨리. 아니야. 아, 너무 급했어. 오, 여기. 들어왔다. 아, 나이스. 우와, 사이즈 미쳤다. 우리 이거 잠깐만 들어오세요. 너무 힘들어서. 발이 아파. 우와, 개 커. 이무기. 오, 야. 야, 안 돼. 어? 롯됐다. 뚫고 나오려 그래. 여기 한번 이 정도 한번 간다. 오케이. 야, 씨. 일단 얘 힘을 좀 빼놓을게요, 여러분. 그래. 네. 솔플. 진짜 근데 우연히 걸렸어요, 우연히. 나이스. 우와, 진짜 이거 말도 안 돼. 그냥 지나가길래 됐는데 들어왔어요. 진짜 운 좋게. 내가 봤을 때 이게 기본이야, 지금 사이즈가. 저희가 멀리서 여기 포인트 왔을 때 찍었던 게 딱 요만한 것 같고, 이거 이상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 나와. 야, 진짜 미친놈아. 자, 여러분, 얘 두께 한번 보세요. 이게 한 손에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장어의 두께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민물장어는 요런 거 진짜 없습니다. 우와, 진짜 미친놈아. 멘트 좀 지자, 이랬기야. 대가리가 진짜. 우와, 진짜. 말. 야. 자, 얘를 일단 저희가 봉지를 큰 걸 가져왔거든요. 일단 담아볼까요? 네. 오케이. 우와, 사이즈만 미쳤어. 자,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면 눈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약간 줄리처럼 여기 위에 혹도 있는 것 같고 뭔가 굉장히 특이해요. 오케이, 킬. 더 큰 거 잡으면 얘는 놔주고 딱 한 마리만 가져갈 겁니다. 아, 씨, 너무 맛있게 생겼어. 입술이 두꺼워요. 필러 쳐 맞은 것 마냥.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로. 더 큰 거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또 있어, 바로 있어. 됐어, 얘. 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여기 있잖아. 뒤로 갔어. 뭐야, 어디 갔어? 아, 나쁘지 않았는데. 괴물. 괴물 잡아야 돼. 우와, 미쳤어. 브리, 무조건 잡아야 돼, 이거. 우와, 브리, 이거 잡아야 돼요. 무조건 잡아야 돼요. 잠깐만. 아니야. 들어가지 마. 제발 부탁해. 우리 쳐. 우와, 이거 진짜. 쳐. 치고 있어요? 나온다. 쳐. 우와, 이거 진짜 2m. 우와. 잠깐만, 기다려. 더 쳐. 도와줘. 잠깐만. 그래,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진짜 안 돼. 잡아야 돼. 와, 이거. 와, 저, 그래. 여기서 내가 지키고 있을게. 좀 숨 돌려. 와, 나 진짜 핸드폰만 안 들고 있었으면 진짜. 와, 이거 미쳤었어요, 브리님. 뉴질랜드 장어보다 컸어요, 진짜. 이거는 괴물 장어였어요. 와, 제 종아리 정도 두께였어요, 진심으로. 아니, 진짜 여러분, 제가 한 손으로 이거를 버텼는데, 한 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힘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와, 아, 나 진짜 너무 간절하게 잡고 싶어요, 진심으로. 자, 이렇게 한번 놓친 장어는 사실 잡기가 힘듭니다. 방금 뒤져봤는데 없더라고요. 내려가면서 좀 더 사사히 찾아보고, 위에 올라가면서 꿈나무들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기 또 한 마리 발견. 브리님, 여기 여기서 쳐주세요. 올라간다. 어? 뭐야? 뚫고 갔어. 아, 얇네. 뚫고 갔어, 얇아. 여기 또 있어. 여기 아래 또 있어. 우와, 얘도 커. 여기. 머리를 이쪽으로 쳐주셔야 돼. 쳤는데? 어디 갔어요? 쳐가지고 얘가 지금 엄청 갈아탔어요. 느껴가지고. 뭐야, 이 새끼. 아, 아깝다. 발견. 자, 여러분, 저기 대가리 보이시죠? 근데 잡기 진짜 쉽지 않다. 그리고 여기 한번 쳐주세요. 여기 가운데 일자로 박혀있는 거 보이시죠? 자, 제가 먼저 앞으로 막았어요. 쳐요. 쳤다. 옆으로 갔어. 머리가 너무 좋은데? 여기 또 한 마리 있는데 나쁘지 않은데 아까 잡은 것보다는 작은 것 같아요. 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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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결국 그 큰 놈은 찾지 못했죠.
못했지만 나쁘지 않은 사이즈를 잡았습니다. 요 녀석 바로 들고 가서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라기 진짜 열심히 했다. 고생했어. 여러분들 좋아요 진짜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도 두 번 눌러주세요. 두 번 안 돼. 와 여러분 집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붉은 기어가 뭐가 엄청 큰 놈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봐봐. 들어와봐. 그렇지. 우와 붉은기 맞죠? 맞네. 우와 이거 사이즈 보세요. 내가 본 붉은기 중에 제일 크... 몰라 그래 얘. 예 이치기. 자 이제 요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m 장어야 넌 내가 또 잡으러 온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무태장어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크기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놈을 발견을 해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어차피 그 녀석을 잡았어도 보여드리고 아마 방생을 했을 겁니다. 자기 앞니야 쩌네. 제가 힘이 딸려서 못 잡았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니까 잡고 있는 상태에서 파닥거리니까 이게 뜰채가 돌아가서 결국에 탈출을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부인님. 너무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저는 그 녀석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썸네일로 보여드리고 나서 방생을 하고 요거를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게 안 되게 너무 아쉽지만 다음에 또 오게 되면은 그때 꼭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웅장한 녀석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만으로 저는 사실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무퇴장어를 잡았는데 요 녀석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먼저 보시면은 일단 우리나라에 사는 일반 민물장어랑은 무늬부터가 다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무태장어가 살긴 하지만 굉장히 개체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보기 힘든 게 사실이고 하지만 이 오키나와에는 오히려 우리나라에 사는 민물장어가 한 마리도 없고 이 녀석들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이 주둥이가 좀 신기해요. 약간 삐죽하게 튀어나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입이. 그리고 얘는 좀 특이한 게 일반 우리나라 장어보다 머리가 훨씬 큽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을 바로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리로 들어가. 자 일단 이 녀석은 잡내가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를 빼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어의 피를 뺄 때는 머리 뒤쪽 있죠? 요 부분을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우와 뼈가 안 끊긴 라사. 아 예 사무라이. 락이 맛있게 해줘. 나 씻고 왔어. 씻고 왔어. 그럼 장어 내가 먹어야겠군. 나 오늘 제대로 보여줄게. 자 이렇게 해서 피를 조금 빼주도록 할게요. 지금 요 장면 굉장히 잔인하기 때문에 여기 전체 모자이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자이크 안돼 제 얼굴 보세요. 서운아 모자이크 하지 마라. 아, 자 여러분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 녀석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냥 잡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제주도에 좀 많이 산다고 알고 있는데 제주도에 천지연 폭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폭포 쪽에 많이 산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천지연 폭포 안에 들어가는 게 제가 알기로는 불법을 알고 있어서 무태장어를 많이 볼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체수가 일반 민물장어에 비해서는 정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민물장어 콘텐츠를 정말 많이 찍었었는데 한 번도 이 무태장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개체수가 절대로 많은 녀석이 아니고 사실 먹어볼 기회가 이런데 아니고서야 할 수가 없는 컨텐츠거든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요, 일본에서 장어 요리가 정말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무태장어도 상업화시켜서 식당에서 많이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식당에서는 일반 민물장어를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뜻은 뭐냐, 일반 민물장어보다 무태장어가 맛이 베리베리 없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제가 직접 라가리로 기미상공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피 다 빠졌네. 바로 요리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피가 다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일반 작은 장어를 손질할 때는 사실 내장을 먼저 따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내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살 따면서 내장을 그냥 슥슥슥 쓸어내리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할 수가 없어서 내장을 먼저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가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 칼이 하나도 안 들어. 자 그러면은 제가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건 개잘 들어요. 자 요걸로 어우 그렇지. 와 이 가죽 자체가 너무 질겨요. 안에 일단 내장을 다 빼줄게요. 우와 크기가 크다 보니까 내장이 요만큼 많음이 다 버려. 자 이제 안에는 깨끗이 씻어줄게요. 워터 야 초조초조초조초조초조. 자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내장을 제거했으면은 좌로 포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어. 자 이제 요 녀석을 손질을 하려면은 척추를 해가지고 요렇게 쭉 따면 되는데 이 장어를 할 때는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눈알 있죠 요쪽에 못을 박은 다음에 쭉쭉쭉쭉 찢어가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저희 집이 아니고 이래서 못을 박을 수가 없기 때문에 락이야 왜? 머리 좀 잡아줘. 엄청나네. 어? 이거 손질하는데 지금 한 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리발. 와 살 뭐야? 살 미쳤죠? 자 여러분 여기 살 한번 보세요. 살 두께 이게 살은 진짜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도 맛이 없을 거라고 추측되거든요. 자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이걸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한 면만 소량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명심같이 손질됐으면은 바로 구워지러 가자. 바로 루라리는 리! 그리고 바로 프라이! 아! 그리고 현재 세상 기름! 자,
이렇게 기름이 다 달궈졌으면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큰 거 잡을 수 있었는데 조그만 거 잡혔는데 그 조그만 게 사실 조그만 게 아니라 근데 큰 거 잡으면 손을 찍고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지지만 죄송해요. 다음에 오면 큰 거 잡을게요. 근데 손질을 보니까 절대 안 와. 바로 입장! 잘 가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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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너무 세. 다시 리치앙. 예스 예스 예스. 자, 여러분 지금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맞아 입장 잘간 무시가 이름 방금 지었어요. 마지막 플라이어 그래. 자, 여러분 지금 장어에서 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안 먹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 뭐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일반 장어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닭의 느낌이 지금 좀 강해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 정도 이건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신기한 게 엄청나게 두꺼워졌습니다. 이 두께 보이시죠? 어쩌라고 바로 소스에 익사 버무려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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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무려져져. 죄송해요. 잘생겼어. 자, 그 다음 잘게 쳐부셔 잘게 쳐부셔. 이 정도면 다 됐다. 잠깐 꺼져봐. 바로 랩방 까버리기. 아가리 벌려 들어가 닫아 열어 남자답게 꺼내림. 아뜨라 이씨. 남자답게 꺼내. 컨텐츠가 예쁜 그릇에 옮겨 담아. 장어 론나 예쁘게 던져. 한 번 더 던져. 두 번 더 던져. 네 번 더 던져 리바. 자, 이렇게 해서 무식이 장어 덮밥 완성. 돌려야 좀 예쁘게 보여. 바로 쳐먹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랑어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사실 이 컨텐츠를 할 때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포인트 이동을 해서 잡은 건데 그날 사실 잡지 못하고 다음날 포인트 이동을 해서 사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잡은 건데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면은 저희가 딱 온 시점부터 오키나와에 비가 미친 듯이 오기 시작하고 태풍이 불었습니다. 저 솔직히 이렇게 열악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막상 딱 오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키나와 컨텐츠 지금 3박 4일 왔는데 이거 하나로 영상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해외 컨텐츠 중에 가장 상황이 안 따라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힘들게 잡았는데 제발 저는 좀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어 소스를 사가지고 좀 버무렸기 때문에 아마 맛있지 않을까라 생각 들거든요. 일단 냄새는 기가 막힙니다. 자, 일단 이 본연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요거 하나 딱 들고 먹어보겠습니다. 초배아역. 맛있는데요? 되게 특이한 맛이에요. 여러분 민물장어를 사서 드시면은 입에서 약간 녹으면서 스무스한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딱 씹었을 때 결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지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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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합니다. 그리고 육질이 일단 생선은 절대 아니라 닭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가물치나 이렇게 육질이 좀 단단한 거 먹었을 때 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는 그 가물치 이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맛도 잡내 이런 게 안 나고 너무 맛있는데요. 자, 요번에 밥이랑 해서 먹어볼게요. 아, 그리고 우리 락이 우리 브루니 아마 먹이려고 했는데 시각이 새벽 2시가 넘어가지고요. 코를 엄청 골면서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차라리 깨우는 것보다 나 혼자 이렇게 먹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 혼자 먹겠습니다. 개꿀이구만. 출발!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로? 약간 식감이 미더덕이나 이런 해삼 같은 거, 꼬독꼬독한 거를 씹는 맛인데, 해삼이나 미더덕은 이렇게 잘 안 들어가죠. 근데 요거는 꼬독한 거를 제 이빨로 부시면서, 아지지지지지. 아지지지지지. 아지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감이 너무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잡내가 날 줄 알았는데 잡내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리고 이 두께 보세요. 원래 제가 손질할 때 이 두께가 아니었는데 지금 땡땡 부었어요. 마지막 한 입 추브레레. 랄레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키나와 첫 번째 컨텐츠가 끝이 났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다음 컨텐츠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날씨 상황이 안 좋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두 편은 더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빵이요. 아, 맞다, 맞다. 근데 일본에서 방금 재난 문자가 왔거든요. 북한이 미사일 쏴서 대피하려고 하던데요. 진짜예요. 락이야, 일어나!